여기 서 있는 차의 블랙박스입니다. 자, 택시가 오다가, 아, 우회전하는군요. 트럭은 직진합니다. 오, 택시야, 택시야, 택시야! 아니, 왜 그랬니, 이런! 하, 저 택시 왜 저랬을까요? 택시는 저기서 쭉 우회전하다가 직진해야 되는데, 근데 여기서 유턴? 유턴! 과실비율은 100대 0으로 정리됐답니다. 있을 수 없는 일이죠. 근데 트럭 운전자는 저 택시에 불법 유턴 사고 아닙니까? 불법 유턴. 경찰에서는 불법 유턴이 아니고요. 안전운전 불행이래요. 택시가 여기 좌회전 신호가 따로 있는데요. 좌회전 신호 아닐 때 좌회전하기 위해서 한 바퀴 삥 돌아서 이렇게 갔을까요? 그러면 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도 신호 위반인데, 어차피 신호 위반인데, 그냥 바로 좌회전해서 되는데, 왜 그러셨어요? 했더니 대답을 안 하신대요. 이번 사고는 신호 위반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방향 차들끼리도 신호 위반이라는 그런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는 신호 위반으로 처리되는 것이 옳겠다 싶은데, 그런데 이것은 이 택시가 2차로 가다가 1차로로 휙 이렇게 오다가 급하게 꺾을 때 일어난 사고도 똑같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. 그래서 경찰은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그렇게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. 같은 방향끼리도 저 신호 위반의 의도가 있으니까 신호 위반 사고로 처리해야 될지, 아니면은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처리될지. 신호 위반이면은 상대가 처벌받는 거죠. 저 트럭 운전자 다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벌금. 안전운전 불이행은 10점이고요. 신호 위반은 15점입니다. 그리고 다친 것에서 2주면 5점, 3주 이상이면 15점. 벌점은 5점 차이에요. 근데 상대편을 좀 혼내주고 싶은데, 단순한 안전운전 불이행 4만 원이 아니라 벌금형이 처해졌으면 좋겠는데, 아, 그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만만해 보이진 않습니다. 저는 이 택시를 신호위반이다, 안전운전 불행이다, 그렇게 보고 싶지 않고 예전에 봤던 영화가 생각나네요. 쇼생크 탈출. 저는 저 택시에 생쇼라고 보고 싶습니다.